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밑두 어서와. 고맙다잉. 어. 그리고 카페 약간의 소란이 있었어요. 예, 손가 새끼. 예, 그 지속적으로 손흥민을 겨냥해서 계속 까는 해축결에서 마치 넘어온 듯한 그런 사람이 몇 번이고 이제 신고를 먹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경기를 보거나 뭔가 어떤 그거의 주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냥 비판인데 조금 날이선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봐주니까 한번 정지를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스포츠 이제 또 토트넘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을 때마다 손흥민을 너무 후려 까는 게 이제 그냥 날이선 비판이 아니라 이제 비난인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난인 것 같더라고요. 뭐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대목 때문에, 원래는 저는 이제 뭐 강퇴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신고한 그 사람이 썼던 댓글만 가지고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보니까는 그 대목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뭐 약간 어시를 했어요. 어시스트를 줬는데, 어 뭐 케인이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넣었다. 근데 이거를 그런 표현하더라고. 어 어시 당한 거네 케인이. 어쨌건 저런 똥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어시만 올려줬다. 이거는 케인이 좀 더 이 지분이 높은데, 케인 지분이 엄청 큰데, 어, 패스를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바로 스무스하게 골 넣는 게 아니라, 받아서 약간의 어떤 몸동작과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어. 와, 저 각도에서 저렇게 넣기 힘든데. 와, 억지로 막 넣는 듯한, 쑤셔 넣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케인이 골을 넣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손흥민한테. 뭐, 케인이 어시 당했네. 그니까 이걸 보니까 나도 약간 어 이 새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 네,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탈퇴시켰어요. 그게 사실 평소에 일본 찬양글도 쓰는 놈임. 아 모르겠어. 걔 평소 그 행실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고, 저도 이제 자료를 볼 때 그냥 대충 이제 보통 흘고 넘어가는데, 내가 이제 못 본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회원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카페 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걔는 어쨌건 강제 탈퇴를 했고, 또 이제 그런 게 약간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불거진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카페가 이제 그 뭐 소리 듣기 위해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척 역겹네. 예. 어쨌건 그 닉네임을 쓰게 됐는데, 그 닉네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네임드화가 돼가지고 서로 인식 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서 어. 자주 댓글에 보이니까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유대감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닉네임 서로 언급하고 뭐 약간의 존목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돼가지고 몇 번 제보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카페 저 스텝이 글을 올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어 불편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어요. 네, 침묵 노노, 네 그런 거, 어, 닉네임 언급하고 서로만 아는 이야기 막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가 죽게 되는 거죠. 네. 침묵은 안 좋아요. 그래서 타 스트리머 분의 카페 마냥 닉네임을 약간 바코드식으로 하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LLL 그러니까 저 대문자 I, 소문자 L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하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했는데, 이미 늦었어. 우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어 그래서 일단은 바코드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어떤 그냥 가지치기도 좀 해가면서 예, 좀 잘 조경해서 카페를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아 패드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패드립을 왜 굳이 허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패드립은 좀 그렇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담배를 바꿨어요. 몸 생각해서 아이코스를 드디어 샀습니다. 아이코스를 드디어 구매를 해버렸지 모얌. 예. 요게 이제 그 아이코스 일루마라는 제품이고, 예. 싹 꺼내갖고 여기다가 이제 맛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는 것만 해가지고 한 보루 정도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싹 끼면은 진동이 한번 딱 와요. 그러고 나서 한 20초 정도 지난 후에 진동이 딱 와요. 그때 피라 이 말인데 괜찮더라고요. 연초에서 아이코스로 바꿨습니다. 지금 방금 또 진동 왔어요. 네. 맛이 좋아요. 맛이 나쁘지 않아. 건강에 뭐 좋다고 할 순 없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니코틴만 있는 정도고 타르가 없잖아요, 일단. 아이코스트 블레이드 청소해 줘야. 담배를 찌는 거기 때문에. 네. 블레이드니 뭐니 뭐 청소하고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일단 샀습니다. 예. 그 제도 없고 뭐 실내에서 펴도 돼. 형 죄송한데 타르가 두 배예요라고 하시는데 타르가 아스팔트 깔 때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검은 그 물체인데 심비오트 같이 생겨갖고 그게 이제 우리 그 폐 같은데 들러붙어갖고 나중에 폐가 검해지잖아요. 흡연자의 폐를 딱 이제 꺼내서 봤을 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타르가 두 배예요. 개 잡소리 하지 마세요. 연초에 두 배라고 타르가? 개소리야. 불이 안 붙는데 저런 빠가를 봤나.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좀 설날에 좀 맛있는 것들 많이 드셨어요? 예. 네.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설날에? 나는 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전이 갑이야. 떡국. 갈비찜도 먹어요, 설날에? 지린다. 갈비찜 못 먹었는데. 아까 그걸 봤는데 백수들한테는 이제부터가 연휴라고. 설날이 오히려 더 적이고 설날 지나야 이제부터 연휴 시작이라고. 그걸 웃기더라. 큰맘 먹고 장인라면 먹었다고? 장인라면이 뭐야? 장인라면? 되게 비싸네? 라면 하나에? 4,000원짜리 라면이 있어? 미친. 이걸 왜 먹어? 하림에서 나왔구나. 더 미식 장인라면 담백한 맛. 헐. 건더기는 왕건이들 많이 들어있겠구만. 아이코스 타르 없다는데 자꾸 아이코스 타르 있다고 그러네. 저 사람은 끝까지 타르를 고집하시네. 없다고 이 자식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태워야만 나는 그게 그 성분이 타른데
이건 쪄서 피는 건데 어떻게 타르가 있냐고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시네. 아 검색해볼게. 아 진짜 관련형 담배 타르 없잖아요. 일반 담배보다 관련형 담배가 더 많아. 뭐지? 아. 아. 왜 있지? 왜 있지? 죄송합니다. 예, 타르가 있었군요. 왜 진작 얘기해 주질 않은 거야? 사버렸잖아. 국제 표준화 기구 방식에는 일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헬스 캐나다 방식에서는 니코틴과 타르 검출량이 일반 담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초에 비해서 타르나 일산화탄소 성분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이 있고 캐나다 방식이 있네. 캐나다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담배고 권련형 전자담배 타르 확대 해석해서 논란 키운 식약처. 그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검사하는 게 문제가 있네. 연초회사에서 연초 팔아야 하니까 초반에 키스 레이팅 한 거인 속지마 생펴보면 가래 안 끓여. 맞아 나 가래가 안 끓어요. 원래 항상 그 킁킁거리고 막 맨날 이랬잖아 내가.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질 않잖아요. 내 몸이 얘기해주고 있어. 타르가 없다고. 그럼 이게 좋은 거네. 가래가 안 끓으니까. 오케이? 금연하려고 피우는 건 아니고 좀 편해서 피는 것 같아요. 예, 재떨이 냄새도 좀 싫고 그래서 그냥 일반 담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조만간 이도류로 핀다고 이거 폈다가 이제 저 뭐야 그 뭐 이담배도 피고 그런다고. 예. 아니 근데 이 담배는 다 랄프 줬어요. 한 집에 세 갑인가 좀 남아 있는데 그 랄프 가지라고 줬습니다. 절대 섞어서 피진 않을 거야. 관련형 담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난 이 의지를 계속 이어나갈 거야. 예, 연초 안 필 거예요. 이도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아니야 나는 달라. 번복은 얼마나 가나 보자. 보세요. 예. 연초만의 감성을 버린다고 타는 담배 타들어가는 소리 알죠. 아는데 이제 몸 생각해서 관련형 담배 예, 아이코스 죽을 때까지 피겠습니다. 예. 굉장히 부정적이시군요. 노래를 코트 형 이렇게 좀 담백하게 좀 불러주면 안 될까?
이게 뭡니까? 하동균과 헤이즈의 남과여. 별론데? 원래 이 부분에서는 Love you, love you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님만의 감성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Love you. 이런 느낌으로. 예.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도 댓글 보면은 비음 섞인 똥기교 꺾는가? 왜 이걸 자꾸 똥기교라 그러지? 예, 네, 한번 웃어주니까 자꾸 똥기교 똥기교 하시는데 원곡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제작자의 의도라는 게 있어. 영화가 됐건 게임이 됐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 원곡대로의 의도대로 내가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부분을 버리지 않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포맨의 베이비 베이비 같은 노래도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노래를 딱 들으면은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엔 너만 보여. 이게 똥기교고요. 눈을 뗄 수가 없어.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이게 원곡 제작자의 의도대로 가는 곡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차이 알겠어요? 내 눈엔 너만 보여가 아니라 내 눈엔 너만 보여. 이거 하기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이 꺾기 내기가 좀 힘들어요. 약간의 이게 좀 그 뭐가 들어간다 그러죠? 뭐가 들어간다 그 스킬 말고 뭐가 들어간다 그러지? 아, 똥 말고요. 똥 말고요. 예. 이 노래에도 그 기교를 다른 매기로 하면 뭐라 그러지? 뭐가 들어간다 그러지? 스카트 아니야. 똥 아니야. 아니야. 레이첼님 2개월 아니야. 아니요. 예. 애드립이 그러니까 아, 까먹었다. 단어를. 애드립 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애드립 스킬 이거 다른 말로? 비브라토? 스카타토? 아니 스타카토 아니에요. 뭐 테크닉이라고 합시다. 테크닉 가장 근접한 것 같네요. 내가 생각한 테크닉 아닌데 아무튼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그 저 이 라인에 그 형이 제 친구여 인순이 카트 안 돼. 예,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오키 말고요.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해보면은 잘 안 될 거예요. 예, 뭔 차이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가 아니라 내 눈엔 너만 보여 이거죠. 네. 두 가지는 완전 달라요. 너만 보여 랑 보여 랑 다르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가요에서 이 부분도 이거는 이제 그 좀 편곡을 한 거죠. 편곡. 예. 하동균 님과 헤이즈 님에 맞게끔.
여러분 이렇게 빼는 건 저도 빼요. Love you, love you. 이거 뭐 저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Love you, love you. 이렇게 해야 돼요. 원곡의 그 제작자가 얘기하는 그 원 그 제작자의 방향대로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불러주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왜 까시죠? 저를? 알겠으니까 마라탕이나 처먹으라고 하는 거 갑자기 왜 이렇게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해가 안 가네. 뭘 그렇게 해야 돼? 음악이라는 건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그게 음악이야. 아이 뭐 대단한 음악적인 뭐 견해가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누가 아 그러면은 봐봐요. 시즈곤을 할 때 예? Forgive me girl 부분을 Forgive me girl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초고음을 내게끔 하는 게 맞아요. 내 스타일대로 부른다고 막 키 8키 낮춰가지고 Forgive me girl lady won't you save me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부르면은 와 해석 잘했다 아니잖아요. 예 노래라는 거는 그 특정 곡이 가지고 에이 여러분들 저 왕따 시키지 마세요. 예 자꾸 그 방송인을 왕따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네. 예 그거는 해석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존박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들 들어보라고? 존박 시든 꽃 쇼츠로 있나요? 있네요. 바보처럼 기다리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다. 와우 이야 이건 되게 듣기 좋은데요? 이거는 좀 이제 존박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마다 목소리를 이제 물감이라고 표현한다면 존박이 지니고 있는 갈색 예, 그 또렷한 갈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스케치를 한 거죠. 예, 굉장히 똑똑한 거죠. 예. 자기한테 맞는 노래가 더 많을 텐데, 그죠? 예. 네. 그런 거니까, 이게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꼭 정해놓진 않았지만, 어떤 특정 곡이나 어떤 그런 이 노래는 꼭 이렇게 불러야지 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 예. 네. 뭔 말인지 알죠? 존박님은 가지고 있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저음 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듣기 좋은 예, 그런 적이니까 저렇게 부른 거죠. 예.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니고 있는 세계에 맞게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기교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돼서 기교를 많이 부리는 가수들이 이제 많이 없고 좀 듣기 편안하게 음색적으로 좀 어필을 하는 그런 보컬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트렌드가 그러한 걸요. 예. 이어폰 세대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마크투블 싫어한다고. 지브레 태훈이요. 저는 마크투블 좋아하고 좀 오히려 좀 몇 안 되는 그런 기교파들 예, 흑인 음악을 베이스로 한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죠. 몇 안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에일리나
박혜원님도 그러고 에일리님, 박혜원님 또 몇몇 있잖아요. 예, 그 저 멜로망스, 예, 그분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에서 분명히 악평했었는데 생각이 변하신 건가? 뭐 어떤 걸? 나는 존박님을 악평한 적 없어요. 존박님은 굉장히 그 유니크한 보컬이죠. 예. 아, 마크툽에 대해서 그 이제 좀 약간 제 그 말씀 제가 예전에 좀 그러니까 마크툽의 메리미 맞죠? 마크툽 메리미. 예. 그 마크툽의 메리미라는 노래에 노래를 불렀던 구윤혜 님을 제가 이제 좀 방송에서 그렇게 좀 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 별로 듣기 좋지 않다는 느낌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근데 나는 구윤혜 님이 마크툼 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크툼 님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프라이머리 같이 그런 작곡가인데 프로듀싱을 하신 분인데 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 프라이머리에 뭐 그 있잖아. 시스루. 그다음 그게 이제 자이언티 노래 자이언티가 부른 건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를 어, 프라이머리가 불렀구나. 프라이머리라는 가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 당시 나왔던 그 2014년에 나왔던 그 메리미는 그런 곡이었죠. 예. 나는 이제 구윤혜 님을 갖다 얘기했었던 거였는데 어, 알고 보니까 마크투 님 이렇게나 노래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지. 천재인가 봐요. 마크툽이라는 분이. 예. 맞아. 마치 정키 님처럼. 아, 저는 마크툼 님 이번에 낸 그 눈의 꽃 굉장히 잘 들었어요. 예. 박효신 님의 노래는 누가 이렇게 감히 손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원곡의 그 또렷한 그게 있기 때문에 야, 그거를 이제 예. 다른 사람이 손대기가 힘든 거지. 어. 그걸 보고 아이덴티티라 그러나? 예, 아무튼 그게 제일 센 가수가 이제 박효신 님인 것 같아. 나얼 님도 그렇지만은 예. 피지컬 100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 추성훈 아저씨랑 이렇게 뭐 몇몇 해갖고 이렇게 좀 뭐 그 자웅을 겨루는 예. 안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깔끔하게 쇼츠로 러시아 사람들 막 울그락불그락 그런 막 스트로맨들 나와가지고 서로 얼굴 저 손에다가 밀가루 막 묻혀갖고 빰 때리기 그게 더 임팩트 있고 재밌더라고요. 예. 막상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되게 좀 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임팩트 있게 그냥 쇼츠로 러시아 사람들 막 스트롱맨들 나와가지고 예 막 뺨 터질 때까지 그냥 서로 막 후드러 까는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예 수박도 부셔버리던데.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걸 보지 막 찾아서 막 피지컬 100 막 이런 거 막 보질 않아요. 예 격투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요. 어. 근데 예전에 막 이제 격투기 같은 거 보면서 망상을 하긴 했었죠. 무패 파이터가 되게 각광받잖아요. 그죠? 무패 파이터. 그죠? 그 권투기에서도 그 숄더욱 만든 그 양반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잖아. 근데 그런 이제 막 격투기 같은 거 보면서 와, UFC판에 헤비급 라인에서 헤비급이 어쨌건 뭐 각 체급이 있지만 헤비급이 난 제일 좀 권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체급을 나눈 이유가 헤비급한테 안 돼요. 예. 헤비급한테는 이 뭐 팬텀급이고 뭐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1대1로 붙으면은 그러니까 뭐 경량급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 둘이서 붙었어요. 누가 이길 확률이 클까요? 헤비급이 훨씬 커요. 예. 그래서 체급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막 격투기 같은 거 보면서 그런 망상했었지.
헤비급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별로 세 보이지도 않는데, 예, 다 이기는 거야.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한 번을 진 적이 없는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죠. 약간 격투기의 메시같이. 효도로 근데 졌잖아요, 오브레임한테. 맞지 않아요? 그 효도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브레임한테? 코트는 심으뜸 컷이다. 님은 점천수 컷이에요. 알겠죠? 네. 초단 컷임. 아데사냐도 얼마 전에 졌잖아요. 메이웨더는 무패 복서라고 굉장히 이름값이 높긴 한데 솔직히 권투는 재미가 없더라. 예. UFC가 난 더 재밌지 권투는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상 무패의 신화 메이웨더 봤는데 좀 보니까 5분 뒤에 막 졸려. 재미없어. 채널 돌리게 돼. 예. 아, 하빕이, 그쵸? 하빕이 무패 아닙니까? 하빕은 막 싸우기 싫어하던데? 그 체급에 있는 선수들이 다. 블랙 컴뱃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감량이 너무 힘들어서 은퇴했다고. 하빕은 전적 털릴까봐 도망쳤어요 이번에. 아 진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던데, 잠깐 유튜브로 본 잡지식에 의하면 하빕이 약간 아버지 말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얘기 듣고 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만하겠다. 의미가 없다. 아버지와 함께 나는 이 격투기라는 세계에 들어와서 정상을 오르기로 하고 그 나의 여정을 모든 여정을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바랬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나도 이 길을 걷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뭐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빕이 도망쳤다 그러네요. 예, 뭐가 진실인가요? 예. 런비비야? 다 추측성이지. 적수가 없다 애초에. 그러니까 뭐 격투기판은 그런 것 같아요. A와 B가 싸우는데 워낙 부상이 잦기 때문에 경기 며칠 앞두고 A가 훈련 도중에 부상을 입었다 해버리면 급히 다른 사람 구해오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가 무산되거나 이래보면 이제 B가 이제 놀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있어서 약간의 현타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고 그 대지눈에 있어서 변수가 없어야 돼. 그래야 이제 슈퍼스타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아요. 예, 실력이 좋은 선수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 오줌 말이야. 아, 좀만 더 참다 오줌 싸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한번 이 의자에 앉으면 이게 진짜 막 자리 일어서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네. 예. 호날두도 봐봐라. 메시 때문에 고트 아니잖아. 라는데 호날두는 이제 메시에 비해서 빨리 좀 에이징 커브가 일찍 온 거죠. 그러니까 메시가 좀 더 타고난 게 아니었나. 왜냐면은 메시는 놀 거 다 놀고 사실 훈련도 그렇게 개빡세게 안 하고 또 집에 뭐 마사지사랑 뭐 요리사랑 정원사 뭐 진짜 자기를 케어해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인재들을 쓰거든요. 호날두는 그래서 자기 관리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메시는 그런 걸 안 써요. 예. 그런 걸 봐도 메시에 비해서 호날두가 좀 더 예. 타고난 데 있어서는 메시에 비해서 좀 덜하다 이거지. 예. 이제 메시를 까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까는 사람이 억까 취급 당하는 그게 이제 진짜 고트지. 예. 그런 반열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시가 이제는 누가 메시에 대해서 손가락질해도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병신 취급 당하는 그 예전에 일간지 같은 데서 나왔던 그 짤 있잖아요. 전봇대 옆에 어떤 거지가 앉아 있는데 막 지나간 사람도 야 말해서 막 욕하고 막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병신 취급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야. 오줌이나 싸러 가라고요? 네. 오늘 다들 나를 반기지 않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고 왜 나한테들 이렇게 지랄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씨발. 이틀 만에 돌아온 나를 안경 좀 바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 끝내고 오늘 안 늦었습니다. 오늘도 느슨히 자리합니다. 아이고 도떼 어서 온나. 우리 도떼는 요즘 맨날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 고맙다. 불만도 없고. 순간 팬들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뻔했는데 쏙 삼켰어. 왜냐면 나 스스로도 뭔가 좀 부정을 뿜어내고 예, 그런 걸 안 하고 싶어서 예. 얘기하라고 그냥 아니 안 할래요. 예, 그런 얘기 안 할래요. 왜냐면 나부터가 여러분들한테 지랄 안 해야 여러분들도 바뀌죠. 맨날 급이 급 팬이란 소리가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급이 급행이라고 하면 그 급이 급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두드러 맞는 예, 그런 시기가 오기만을 바라면서 저 역시도 계속 예, 방송할 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려고요. 예. 짜치는 소리 저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해질 때까지. 예. 시작, 이제 시작이죠. 진짜 여러분들이랑 싸우고 싶지가 않고, 저 역시도 방송하면서 즐겁게, 기왕 방송 하루를 하더라도 즐겁고, 예. 잘 화합하고 그러고 싶어요. 예. 이게 답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팬을 중국인 취급하네. 아니야. 착장 죽장 그거를 빗대서 비유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후려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저분은 되게 말을 그렇게 하네. 시청자들을 너무 안 좋게 얘기하고 굉장히 환멸하는 사람들 취급하는 그런 채팅이 채팅창 보면은 주민센터 찾아간 기생수들 같고 그런 기생수들을 받아주는 공무원 같다 코트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 그거는 좀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제 시대가 더 변했고 하니까 예 아니요 맞는 말 아니에요. 예 옳은 말 아닙니다. 뭐가 맞는 말이야. 완전 우리한테 차이니스 이열 시전 안에 태우나. 아니 근데 차이니스 이열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표현이래요. 나 몰랐거든요. 설날을 전 세계인들이 차이니스 이열이라고 표현을 한대. 그러니까 나는 맞나 싶었는데 그게 보니까는 삼성에서도 그렇게 했다더라고. 예. 쪽지 같더라고. 삼성에서도 해피 차이니스 이어 이렇게 나왔잖아. 설날에 대해서. 삼성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삼성이 하면은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암 뭐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것이니 삼성은 넘어가. 근데 이제 한 개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 뉴진스의 그 잘 모르는 그 멤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죽일 듯이 막 까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연예인이야 진짜. 그렇지 않아요? 삼성이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아시아권 자체를 영어로 차이니스라고 해. 병신들아. 중국 욕이 아니고 배추도 영어로 차이니스 카바지라고 한다고. 아 진짜요? 차이니스 이어. 그러니까 내수용이지 설날이라는 뜻은. 예. 그죠? 설날은 우리끼리 그냥 설날이라고 하는 거지. 예. 전 세계인들이 뭐 차이니스 이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차이니스 이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그 하켄크로이츠랑 보통 이제 우길 그거 우길기랑 그 모양이랑 되게 이제 비교하면서 비유를 하잖아. 외국인들이 잘못 그걸 썼을 때 우길승천기를 썼을 때 그거랑 설날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같다고 너무 열받아 할 필요는 없다. 뭐 뉴진스의 그 멤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냥 쟤는 좀 약간
한국적인 성향보다는 배경이 좀 그런 쪽이니까 어, 또 외국 사람처럼 생겼잖아. 이름도 뭐 다니엘인가 그렇다며. 그냥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저는 설날이라 그러죠. 그거 또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거야. 10월 10일이 쌍십절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날이래요. 예, 내가 10월 10일이거든요 생일이. 중국에서 조금 태어났으면은 약간의 좀 특혜가 있었겠다. 예. 아니요, 전 중국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저는 중국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영국 사람처럼 생겼죠. 예, 영국이나 아니면 좀 약간 러시아 쪽. 예. 자세히 보면 안화 상용기가 굉장히 또렷하게 튀어나왔어요. 보시면은 예 보이죠. 여기 이마 떨어지는 라인이 안화 상용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예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예 그 안화 골절인데요? 아닌데요? 예. 풍뎅이 코인데 튀어나오긴 뭐가 튀어나와. 풍뎅이 코는 뭐야? 풍뎅이 코 개웃기네. 아 미안합니다. 털음 죄송해요. 나름대로 소리 안 내고 털음 한 거예요. 주영이 오늘 4시 방송하는 거 재밌게 잘했대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약간 하기 전에 저는 좀 걱정했었는데 그런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가 되게 재미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나름대로 스토리에 잘 녹아들면서 몰입이 됐는데 직접 내가 플레이하는 요소들이 적다 보니까 예 나쁘지 않았어. 저는 주영이가 종합 게임 그 카테고리에서 방송을 하는데 어 실시간으로 300명 정도만 봐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도 심지어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게임에 되게 그렇게까지 진심이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았어. 왜냐면은 이제 방송 안 할 때 게임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방송 안 할 때도 게임 좀 하라고 옆에서 좀 얘기 많이 하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같이 이제 패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딱히 막히는 부분 없이 서로 스트레스 없이 예 그렇게 게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죠. 주영이 방송보다 디스커버리 코모도 도마뱀 사냥이 더 재밌음. 코모도 도마뱀 사냥이라는 거는 코모도 이팅 영상 말하는 거죠. 서양인들이 그거 많이 검색하더만. 코모도 이팅 그게 뭐냐면 이제 코모도가 그 뭐 잡아먹는 예. 동물 잡아먹는 그런 영상. 예. 코모도가 저 그 뭐지 사슴 같은 애들 잡아먹는 영상. 고라니 잡아먹는 그런 영상? 예. 개징그럽잖아. 뱃속에서 새끼 꺼내갖고 막 먹고. 걔네들은 진짜 자비가 없는 새끼들 같아. 존나 잔인해. 제일 잔인한 애들 같아. 동물들 그런 영상들 보다 보면은. 하이에나도 꽤나 좀 자비가 없는 새끼들이긴 한데, 코모도는 더 심해.
걔네들은 느릿느릿 먹잖아. 하이에나는 이제 뭐 하이에나한테 잡아먹히는 게 피식자 입장에서 물소가 됐건 뭐가 됐건 발길질이라도 이렇게 좀 하거나 그러면은 약간 특성이 물어뜯고 있다가 이렇게 뒤로 갔다가 눈치 슬 보다가 또 다시 가서 막 물어뜯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코모도 도마뱀은 그런 게 없어. 한번 물면은 발길질 해갖고 얼굴이 처맞건 뭐라건 계속 물어뜯어. 그리고 계속 막 내장 계속 끄집어 먹어. 그게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 걔네들이. 맞아. 그리고 심해 독이 있잖아.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얼마 전에 카페에 올라왔었죠. 예전에 저도 그거 타고 영상 타고 들어가갖고 코모도 이팅 영상 존나 봤는데. 코모도 먹방 근데 은근 중독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게 야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코모도한테 실제로 잡아먹힌 사람도 있어요. 예. 살이 썩어요. 그러니까 뭐 종아리 같은데 한번 물렸어. 이빨에 긁혔어. 근데 거기 이제 침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쇼크사예요. 쇼크사. 혈관에 코모도 도마뱀 그 침 성분이 박테리아균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린 부위가 썩어요. 예. 세균 번식이 이제 일어나면서 나중에 심박동수도 올라가면서 현기증이 오고 막 식은땀 나고 구토하고 그런 증상들과 함께 네, 몸에 마비가 오면서 쓰러져요. 그럼 마비가 왔을 때 코모도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뜯어먹는 거죠. 네. 참 사자나 이런 고양이과 애들이 양반이야. 숨통 물어갖고 죽이잖아. 그렇게 죽이잖아. 숨통을 끊어서 죽이잖아. 보통 이제 막 하이에나라든지 그런 애들 자비 없는 애들은 막 배부터 갈라갖고 먹는 애들은 그 피식자가 나중에 이렇게 쇼크사로 죽어요. 폐혈증이라든지 예 심장 꺼내서 먹고 막 그러잖아. 인간 중에서도 그런 역사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 뭐였더라 걔네들 멕시코 애들 그 선대 그 아직 뭐였더라 아즈텍 걔네들도 진짜 잔인하잖아. 아즈텍 그 신화 예 아즈텍 문명 벽화 같은 거 보니까 막 진짜 대박이던데. 뇌 파먹고 막 조선족은 난 잘 모르겠네. 조선족의 뭐 그런 거는 오늘은요. 오늘은 일단 좀 밀렸던 오슈를 좀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애들이 좀 약발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 풀 영상이 올라오면 오슈가 제일 재밌거든요. 제 기준에는 약발방도 물론 좀 한번 터질 때가 있죠. 재밌는 그런 빌런들 나와가지고 좀 서로 유쾌하게 얘기가 좀 지속되는 그런 방이 있는가 한 반면에 나는 진짜 사실 오늘 내가 약발방 2시간 했어요. 근데 2시간 했는데 그 2시간 하는 동안 재미가 딱히 없었어. 내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괜히 애새끼도 막 욕이나 하고 그런 뭔가 그런 음침하고 음흉한 그런 느낌만 강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약발방을 찬양하는 이유는 웃음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다.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제가 웃기거나 아니면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웃긴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빵빵 터진다.
타율이 좋다. 불특정 다수와 허물없는 토크. 에. 오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뭐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저 미스테리 했던 날도 약간 우주 얘기 나오고 하면서 또 외계인 얘기 또 녹음기 돌리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타이밍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미스테리도 재밌게 즐겁게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한 거라서 그런지 개 쌉소리 하는 게 재밌다고. 근데 그 개 쌉소리를 듣는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도 은근 개소리 같지만 은근 일리 있다 뭐 이런 댓글을 쓰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그거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은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 논리가 왜냐면 가장 진실에 근접한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절구통에 머리카락이랑 꿀이랑 꽃잎 이딴 거 넣고 빻으라고 하고. 근데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과학체계가 과학체계를 뒤집는 그런 어떤 공식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절구통에다 뭔가를 넣고 이런 물질 저런 물질을 넣고 갖다 빻으면은 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저는 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에너지 체계가 바뀌는 거지. 마치 연금술 마냥. 예. 절구통 이론. 예.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그 안에서 빛이 솟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론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예. 지금의 과학 체계를 아예 뒤집어야 된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담 한 대 싹 피고 그러고 이제 슬슬 네가 증명을 해봐. 가설만 쳐낸 줄 알고 지름도 모르는 놈이. 예. 그 몫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바빠서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네. 장문 치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장문은 거진 다 거르는 편이라 장문은 치지 말고. 네. 생각 고맙습니다. 예, 저 이제 일평생 관련형 담배만 필 겁니다. 예. 오늘 인천 영하 17도였는데 왜 안 느껴지지? 집에 딱히 보일러를 트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 보일러 안 틀어요. 아이고 돗대가 또 119개를 너무 고맙고 밖에 5초만 서있다 와보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엄청 춥겠네. 그죠? 17도라 어우 쉣.
집에 있는 각종 가전제품들의 어떤 열기들로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 집은 컴퓨터 좀 오랫동안 켜놓고 있고 게임 좀 하고 있으면 후끈후끈 올라와요 열기가. 이렇게 넓은데도 그게 느껴져. 아, 창문 안 열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창문 어떻게 열어요. 바이크는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아, 진짜 아파트 살면은 개꿀인 게 바이크 타기 딱, 그 바이크 관리하기 딱 좋아. 지하 주차장에 대놓으면은 지하 주차장이 되게 덥거든요. 반팔 반바지 입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도 그렇게 추위가 안 느껴져 크게. 아파트가 좋긴 해, 확실히. 지하철에 차들이 많잖아. 근데 얼마 전에 아파트 공고 떴더라고요. 바이크 두 대 이상 소지하면 그때부터 이제 바이크 주차비 내야 된다고. 딱 두 대 있으니까. 차 대놓는 곳에 대놔서 괜찮아. 차 칸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두 대부터는 두 대 이상이니까. 아, 진짜요? 아직까지 안 날라왔는데. 그런가? 그러면은 한 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겠다. 성지식 계산법. 래퍼 노엘, 이거 뭐예요? 왜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다가 이걸 올려놨지? 뉴챔프 아저씨. 둘이 싸웠구나. 뉴챔프랑 저기 노엘이랑. 노엘 입장은 그거네. 보니까 그 또렷한 작업물이라든지 래퍼들한테 좀 리스펙 받는 그런 입지가 아닌 이런 뉴챔프가 사실 정상수 루트를 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뉴챔프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튜브로 활동 많이 하시니까. 네, 노일이랑 싸웠구나. 아, 뉴챔프가 노일한테 디스 뜨자 그랬는데 안 받아줬다고? 아, 플리키뱅 정도나 되니까 이제 디스를 받아준 거지. 약간 그거네. 그 래퍼들한테 광대 취급 받는 거네. 에. 아,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얘는 멋이라는 게 없구나. 야, 솔직히 제3자가 봐도 모든 게 노엘 압승인데 거기서 나이드립 치면서 끝난 거지. 23살 vs 40살 능력 비교인데 23살 압승이요.
그래, 이게 나이가 참 그거 나이가 무기다. 래퍼로서 딱 비교를 했을 때 둘을 놓고 보면은 노엘 압승이래. 리스너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번에 그리고 플리키뱅이랑 그 디스전 했던 것도 보면은 노엘 편을 들어준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 그 균형 적지 한번 봐주세요. 왜냐면 이제 그 실력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적이라서. 쪽지요? 쪽지 뭐 보냈는데요? 아, 뭐예요? 아이. 이게 뭐예요? 방송 보면 지금 그린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소리 하나도 안 고마운 것 같은데 느껴졌나요? 예, 종이 낭비하지 마세요. 예. 이게 환경 운동 측면에서 종이를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예, 종이 낭비, 잉크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뻘하게 웃기네. 예. 찐팬 없애는 능력 1이라고? 아니 저게 왜 찐팬이야. 종이 낭비하지 말라고 한 게 왜 내가 찐팬을 없애는 능력 이런 건데. 좋은 얘기 해준 거잖아. 종이 낭비하지 말라는 게. 저분은 저거를 그리기 위해서 30-40분 동안 열심히 그리셨을 텐데 종이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나요? 왜 저를 또 나쁜 사람 몰아가시지? 나쁜 사람처럼? 네. 아 그래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려주셔서요. 예. 그 제가 저거 나중에 프린트 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그 뭐야 팬아트를 한 번도 그 걸러본 적이 없어요. 팬아트 게시판 보면은 예 많이 있잖아요 팬아트. 근데 이 그림 되게 뭔가 성인 웹툰 같은데 나오게 생겼어. 이 그림이 보면은 맞죠? 노렸네. 이게 제일 웃겼던 것 같아.
자캐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개댐프드. 순간순간 꼴 받는 표정이 있다. 봐봐 이 표정. 순간순간 꼴 받는 표정들이 있다니까. 잘 만드셨네. 여기도 있어. 근데 저러고 개댐프드 방에 돌아다니면은 강퇴당 안 돼요. 강퇴를 불러오는 면상. 개댐은 나중에 하죠. 다음에. 네.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오시오 이제 1시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시죠. 예. 슬 시작을 해 보시죠. 알림 보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인천에서 지금 난리 난 사건이라고. 볼게요.